이채은 크로스 안쪽으로 붙여줬는데 비아. 자 뒤쪽 짧게 내줬고 네, 이소담의 크로스. 자 헤딩으로 끊어냈습니다. 네, 슈팅 들어갔어요.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요. 아 지금 굉장히 침착하게 슈팅을 성공을 시켰거든요. 네. 네 계속 공이 이제 크로스를 한번 하고 그것이 다시 나오고 그것을 단 재차 크로스 또 공이 나오고 이런 우당탕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굉장히 따이 선수가 침착하게 빈 곳으로 정확하게 골을 득점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이슨 선수가 이제 뒤쪽에서 리바운드 된 볼을 슈팅을 했고 김예린 골키퍼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소담의 크로스 그리고 헤딩으로 한 차례 끊어냈었는데 자, 여기서 네. 김예린 골키퍼가 반응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네, 지금 이소담 선수도 그곳에서 이제 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네. 확실히 더 좋은 포지션에 서 있는 선수들에게 킥을 시도를 했던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것을 이제 잘 걷어냈지만 아쉽게도 그것이 따이 선수에게 가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네. 자. 네, 확실히 이제 잘게 들어가는 그런 패스 게임을 아주 좋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우. 끝까지 비아 선수를 막기 위해서 네네. 온몸을 던졌던 손다슬.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비아 선수가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오! 자 조금 먼 거리인데요! 들어갔어요! 자 아 네! 장슬기 선수가 자, 본인도 네네. 굉장히 놀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굉장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김예린 선수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빈 골문에 정확히 그리고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도 이제 네네.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네. 자, 이 장면이었죠? 네, 끊어낸 이후에 궤적이 네. 정말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압박 너무 좋았고요. 네, 끊어낸 이후에 본인의 슈팅. 네, 그리고 사실 저게 강하게만 찼다면 이제 공이 낮게 흘러가서 골키퍼가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네. 지금은 저렇게 이제 찍어 차면서 네. 네. 네, 아주 수줍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길게 로빙 패스 비야. 비야 어깨에 맞고 뒤로 흐리고 비야가 가져갔습니다. 박스 안쪽 슛! 골! 비아의 추가골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3대요. 아 지금 아무래도 아까 그 능력치에 네.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골 결정력이 높은 이유가 정말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깔끔하면서도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은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자 김혜인과 네. 손다슬이 수비하는 과정에서 네네. 자 마지막까지 이제 비아가 붙어줬고 자 본인이 직접 마무리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비아 선수가 끝까지 이렇게 공을 놓치지 않는 그 시선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등을 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공을 걷어내려고 했지만 비아 선수가 순식간에 뒤에서 이제 공을 가로채가는 그런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비아 선수 그리고, 네. 네 프리킥 이제 벽을 서고 있었는데 네. 네. 슈팅을 할 때 최대한 각을 좁히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그렇죠. 오! 아 최종 슈팅 골! 자 깔끔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스코어는 4대요. 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을 끊어냈고 그 상황에서 슈팅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간도 짧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여유로움도 다시 한번 보여줬던 최유정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교체로 투입이 됐던 최유정. 자 시즌 3호 골을 기록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김혜인 선수가 아쉽게도 볼을 뺏겼고 하필 그 볼이 또 최유정 선수에게 흘러갔습니다. 네, 지금 보면 아무래도 강채림 선수가 압박을 해줬던 것이 굉장히 유효했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이제 또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전방에서의 그런 수비 뺏기더라도 그곳에서 이 취급을 해주냐 못해주냐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자.